네, 이바둑은 흑이 불계의 승을 거둡니다. 지난대에 이어서 크라네 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진영 3단입니다. 네, 초중반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의 무리수를 정확하게 응징하면서 그 뒤로는 완벽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네. 네, 오늘 대국은 사실 저는 이대로 백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순간 뭔가 중앙에서 스텝이 백이 꼬였어요. 이게 백현 선수 스타일이긴 해요. 유리한 상황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끝내러 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지금 장면도 뭔가 실리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형세, 그리고 두터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가면 유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잡으러 가는, 끝내러 가는 수법을 또 들고 나왔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면서 본인 돌이 오히려 잡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역전당한 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급 조절이죠, 역시. 그리고 정확한 형세 판단. 백현우 초단이 정확하게 형세 판단을 리딩을 했다면 굳이 안 잡으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자신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좀 화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승자 박진영 3단인데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대국 내용 좀 어땠을까요? 초반에 좀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계속 나쁘다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반에 상대가 안 잡으러 오고 그냥 집으로 가서 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잡으러 와가지고 제가 막 역으로 다 잡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백현우 초단이 입단 이후 지금 5연승 중이었어요. 그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딱히 의식하진 않고 있었네요. 어떤가요? 지금 백현우 초단과의 대국이 좀 재밌었나요? 네, 되게 네. 재밌게 둔 친구라 네. 재밌게 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019년도 마무리 돼가는데요. 올 한 해 어땠는지, 그리고 이번 크라네 탭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들려주세요. 올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 크라네 탭을 계기로 2020년에 꼭 부상하겠습니다. 네. 네, 멋진 포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